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이 한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사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그런 일을 대법관들이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인쇄 가능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음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8명의 대법관들이 2021년 11월과 12월에 서둘러서 내린 서전치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사항 위법인 줄 알면서도 무리한 판결을 내린 시점은 2021년 11월과 12월이었고 관련 변호사들조차 이 사항을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대법관들이 정격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대법관 8인은 대법원 2부의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주심 그리고 이동원입니다 대법원 1부는 박정화 김선수 노태학 주심이고 오경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관 8인의 위법 판결에 대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대법관 8인은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전에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그곳에 걸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8위는 법과 양심을 어기고 이재명 쪽에 줄을 서기로 결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릴 수 없는 불법적인 판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수 의견을 개진한 단한 명의 대법관도 없습니다. 둘째입니다. 대법관 8위는 4.15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대법관 8위는 3구 대선과 관련하여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 무효 소송을 무력화시킬 의도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대법관 8위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시해서 사용하는 것과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에 대단히 중요한 도구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부정선거를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영속화시키려는 의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대법관 8위는 법률가이면서도 그들이 내린 판결은 현행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괴변을 동원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법관 8위는 어떤 위법사항을 범했을까요? 2021년도 11월 11일 날, 사건 번호 2018수 20. 사건 명칭은 대전시장 지방 선거 무효 향인. 담당자는 대부분 제1부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151조 6항은 분명히 qr 코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렬 번호는 바코드, 가로 열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가로 닫고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렬번호를 제외한 그밖에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바로 공직선거법 제 151조 6항에 정의된 바로 바코드 사용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사인, 대법원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박정화,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의 판결은 완전히 딴판의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위반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유의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기 위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란 용어는 QR코드 등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입니다. 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인 장애인용 음성변환 출력기 보호 역시 바코드라 불리고 있는 정의에 비추어 보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위반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이라고 볼수 없다. 달리 이야기하면 바코드하고 QR코드가 같은 거기 때문에 바코드를 쓰든 QR코드를 쓰든 간에 문제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정신나간 대법원 일부의 박정화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란 자들이 내린 판결입니다. 정말 참 대책이 없습니다. 저의 반박입니다. 첫째, 대법관 사인은 QR코드는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허위 주장을 근거로 선관위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바코드와 QR코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바코드 가로 읽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를 말한 데의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고 라 분명히 바코드 외에 다른 QR 코드로 악용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바코드에 대한 가로 열고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셋째, 대법관들은 선거에 관한 모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넷째, 현재 사전투표용지 불법으로 인쇄된 QR 코드는 사전투표 조작의 결정적인 도구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제기된 사1로 총선 무효 소송 등 모든 소송을 대법관들이 선거 관리 위원회를 비호해서 바로 사1로 관련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2021년 11월 11일에 있었던 2021년 11월 11일에 있었던 2018수 20 대전시장 지방 선거 무효 확인 예, 포함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인쇄하는 것도 문제없음이란 판결은 곧바로 다른 대법관들에 의해서 인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법관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관위를 위한 그런 판결을 계속 내리면서 또 다른 대법원 대법관들이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범죄행위에 모든 대법관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12명이 다 관여됩니다. 2017수 60일 사건 번호,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담당은 대법원 2부는 2021년 11월 10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전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해 사용한 것은 문제없다. 그러니까 한달 전에 내린 대법원 일부의 판결을 인용해가지고 QR코드에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2부에 속한 대법관들은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동은입니다. 결국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현행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림으로써 4.15 총선 6월 13일 지방선거 5구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범한 QR코드 인쇄 사용, 그리고 사전투표 조작 등을 모두 다 문제없다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판결로 우리가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8인의 대법관들이 모두 탄핵 대상이 돼야 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판결입니다. 이렇게 내린 판결은 잠시 동안은 숨길 수 있지만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은 파묻을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때 대법관들은 위법 활동에 관여했고 또 위법 활동에 관여한 그저의와 의도와 목표가 너무나 불순하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비급해도 너무 비급했습니다. 그냥 권력의 추가 이재명 쪽으로 기우니까 그냥 그쪽으로 알아서 그냥 기거나 알아서 그냥 그냥 누운 사례에 속합니다. 대부분 이 부의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동은과. 대부분 일부의 사건 모든 그런 대법관들은 향후에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대부분 일부는 박정화,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